네. 근데 이게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때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. 네. 그게 한번 정리해볼까요? 어떤 사건에 휩쓸였던 거죠? 네, 최민수 씨가요. 과거 70대 노인을 이태원에서 폭행을 한 뒤에 자동차 보닛에 매단 채 도주를 했다라고 최초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요. 최민수 씨가 당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.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정작 진실은 달랐습니다.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최민수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요. Yeah. 네, 혐의가 없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앞서 나왔던 보도가 오보였다는 거예요? 그렇죠. 최민수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이 노인 음식점 주인이었는데요. 일각에서는 보상금을 노리고 최민수 씨에게 이 잘못된 이야기를 언론에 전달이 되도록 뭐 한 것이 아니냐라고 yeah.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. 그럼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? 네, 이 노인이 수백억 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어요. 근데 이분이 이태원에 소유한 식당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식당 주차장에서 굉장히 좀 잘 되는 식당이었나 봐요. 네. 그래서 차량들이 막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태원 길들이 또 좁잖아요. 네. 그래서 차량들이 그 뒤로 쭉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고 줄을 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그래서 이 신고를 받은, 그래서 단속을 나온 구청 직원들이 차를 견인을 하네 마네 하면서 이 식당 주인이었던 이 노인과 실강의를 하고 네. 있었는데요. 마침 그때, 왜 이때 있었을까요? 최민수 씨가 그때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최민수 씨가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청 직원을 이렇게 도왔는데 그 상황에서 이 노인이 최민수가 나를 폭행했다, 나를 미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.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사건을 두 가지로 봐야 돼요. 네. 만약에 지금 노인의 주장대로 노인을 폭행하고 그다음에 차에 매달려서 또 끌고 갔느냐 이 부분과 아니 폭행은 없었고 예를 들면 실갱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런 차에 매달려 간 어떤 100m 정도 그건 있었느냐 이걸 좀 나눠봐야 되는데 일단 차에 매달려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는 경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폭행까지 다 합해져서 때렸네가 됐던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면밀하게 조사가 들어가면서 바로 이 노인 폭행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던 거고요.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은 다 떠들썩하게 보도가 돼서 다 알고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사실 무혐의 받았다 요거는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 않았어요. 네. 하다 보니까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. 최민수 씨 노인 폭행 사건을 아시나요? 했더니 무려 86.1%가 안다. 근데 이게 무혐의 나온 걸 아시나요? 했더니 그의 절반도 안 되죠. 31.5%만 안다라고 했던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만약에 진짜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을 때 바라는 게 그겁니다. 최초 보도만큼 마무리 보도도 좀 컸으면 제대로 됐으면 아마 모든 연예인들의 바람일 거예요. 그러니까.